2023년도 인류달 탐사 이정표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밤 9시 33분 인도가 발사한 무인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부근인 남위 70도에 위치한 보고슬라우스키 분하고 서쪽 부근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의 첫 유인달 착륙에 성공한 이후 달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으로 찬드라얀 3호는 8월 14일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구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 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록 무인 착륙선이지만 달 남극 착륙이라는 도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달 남극 지역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에서도 관측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인도의 이번 달 남극 착륙 성공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지난 2019년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해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지만 궤도선에서 분리된 착륙선 비크람이 달 남극 부근에서 교신이 단절돼 실패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미션에 성공해 찬드라얀 3호에 실린 탐사로버 프라기안이 착륙선에서 100m가량 이동하며 탐사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 남극 탐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에도 미국 항공 우주국이 개발한 탑재치 새도호 케미 실려 달의 남북극 지역 영구명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달의 남극 지역에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면 유인 탐사를 위한 식수는 물론 산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수소는 로켓 연료나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 남극에는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연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희귀 광물 티타늄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드라얀 3호 착륙 성공 소식 이후 불과 약 열흘 뒤에는 태양을 관측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9월 2일 오전 11시 50분 인공위성 아디티아 L1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태양 관측 위성을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디티아 L1은 약 125일 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한 라그랑주 L1 지점에 도착해 태양풍, 태양열 방출 등을 관찰하며 지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활동과 속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도의 이 같은 우주 탐사 성공 소식은 러시아의 달 착륙선 루나 25호의 달 남극 착륙 실패, 일본의 민간 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 착륙 실패 이후에 나온 터라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찬드라얀 3호의 우주 임무 비용은 7,500만 달러로 저비용 개발의 모범 사례로 여겨집니다. 나사가 2021년 달 착륙선 개발 예산으로 지원받은 규모는 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인도의 가성비 우주 개발이 가능한 것은 일찍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나온 기술을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했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산업 생태계는 우주 개발에 값싸고 성능 좋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을 활성화해 우주산업을 키워나가려는 한국에도 인도의 우주개발은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우주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